두 분이 이름부터 진짜 뭐 진짜 인연이잖아요 사실. 뭐 지나 그죠? 유진아. 와 이거 뭐 진짜 특별한 인연인 것 같은데 우리 태진아 형님의 특별한 인연은 사실 유진아 누님이 아니라 송대관 형님인데 아니 오늘 송대관 형님이 안 나오셨어요. 질투하지 않아?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쉽게... 어차피 송대관은 내가 업어서 키운 거 같아요. 뭘 더 이상 물어봐. 송대관 아 보고 있나? 아 사랑해요. 아니 근데 형님 말씀 나온 김에 형님이 항상 업어서 키웠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업어서 키웠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? 그게 뭔가 하면 예. 내가 가수왕 만들기 송대관 준비 현장을 했어. 네네. 쉽게 얘기하면 게다가 업어갖고 트로피 받는 데까지 업어서 데리고 왔어. 아 진짜 업어준 업어준 가수야. 그러네요 진짜. 그리고 노사연은 내가 안아준 가수. 어 그래요? 안아서 키운 가수야 이 가수. 노사연 가수왕 딱 하는데 놀라서 쓰러지더라고. 그래 안아줬잖아. 아 잡은 게 형님이야. 내가 잡아줬잖아 그 당시 때. 나는 이 비밀을 꼭 얘기하고 싶어. 나는 송 태진아 씨가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. 왜? 이제 내가 쓰러지면 나 어떻게든 뭐야 기절했으니까 나를 안아줬어. 나는 그렇게 알고 계속 생명의 은인이라 생각했어. 자세히 보니까 그 옆에 강수지가 있더라고. 근데 내가 강수지 앞으로 쓰러지니까 강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잡아줬어. 이제야 말할 수 있다. 수지였구나. 연희가 아니고 수지였어. 누나 그래도 아하. 태진아 형님이 매너가 있는 게 보통은 그럴 때 수지 누나만 빼거든. 근데 누나를 안 왔다는 건 그만큼 누나도 사랑했다는 거야. 광훈이 형이니까 된 거야. 그때 만약 안 받쳤으면 네네네. 진짜 떨어져. 무대에서 그냥 빠져. 큰일 나는 거야. 진짜 그런 게 있었네 언니. 네네.